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운동의 날이요! 그렇지, 오늘은 청팀, 홍팀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오늘 급식실에 빨간색, 파란색 조끼를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상한 규칙이 있어요? 그런 규칙이 있어? 오비키, 너는 급식실 앞에서 선생님이 확인할 거야. 네? 저 가져왔어요. 열심히 입어야지. 자, 그럼 다들 나가서 오늘은 신나게 운동회를 한다. 와하! 자, 지금. 아, 오늘 신나는 운동회인데 별로도 안 오고 서라도 안 오고. 아, 나 오늘 누구랑 급식 먹냐? 어? 누구야? 영, 이따 너랑 같이 급식 먹으러 가자. 어? 남반장? 뭐야? 남반장? 오케이. 진짜 열받네. 감히 꿀젤리 범인으로 날 의심해? 오비키, 복수할 거야? 쪽기 없으면 오늘 급식 못 먹으러 가지? 확 찢어버릴까? 아, 아니지.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아, 아. Oh, no! 아, 이렇게 슬라임을 묻히면 슬라임 모든 옷 입고 가야겠지? 잘 가라, 오비키. 야, 오바키, 빨리 내려와. 나 배고파. 알겠어, 나 지금 간다. 쪼끼리 꼬? 뭐야? 쪼끼에 왜 슬라임이 묻어있어? 아, 이걸 어떻게 입고 가? 아, 남반장 지금 밑에서 기다리는데. 아, 이거 입어야 급식 먹을 수 있는데. 아, 어떡해. 어, 천사님 아니세요? 뭐 때문에 울고 있어? 아니, 저 나쁜 박스인이 여기 옷에다 슬라임을 다 묻혀버려가지고 저 이제 급식 먹으러 못 가요. 오늘 급식엔 조끼가 필요 없어. 네? 근데 오늘 꼭 조끼 입으라고 하셨는데. 너는 반장이랑 다른 곳에 가서 급식을 먹게 될 거야. 다른 곳이요? 비비디, 바비디, 부! 바뀌었어! 이건 신데렐라 옷? 오, 오늘 급식실이 깜깜하네. 어? 남반장, 조끼 입고 오는 날 아니야? 아, 그러니까 오는 길에 천사를 만나서. 너도 천사를 만났어? 너도 천사를 만났나 보네. 공주 옷을 다 입고. 그러니까 갑자기 변신이 예쁘네. 아, 뭐야, 옷이 예쁘다고. 옷이. 아, 옷이? 야, 오늘 급식 완전 좋다. 내가 좋아하는 명랑 핫도그도 있고. 오, 급식 최고다! 명랑 핫도그랑 불닭 납작당면이잖아?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오, 맛있을 것 같아. 어, 불닭 좀 맵지 않을까? 맵다니, 로제인데? 여기 써있잖아, 맵밀도 맛있게 즐기는 불닭이라고. 야, 나 맵밀이 아니거든. 맞거든? 그럼 먹어봐. 먹어보든지. 아하, 야, 당연히 먹지. 그럼 먹는다.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맛있으면서 뜨거울 것 같아. 너무 맛이 좋지요? 여기에 명랑 핫도그를 먹어야지. 우와, 감자 이거 들어있는 거 바삭바삭 맛있을 것 같아. 역시 명랑 핫도그랑 같이 먹는 불닭이 최고라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나는 치즈나 가래떡이 제일 좋아. 무슨 맛일지 궁금해. 치즈 같이 먹나?
핫도그 무슨 맛일까? 난 다 좋은데. 가락장인 거 봐. 쫀득쫀득. 좋지요. 난 치즈. 운이 되게 좋지요. 다음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예쁜 케이크다. 오, 신데렐라 케이크야. 조금 녹았네. 아깝지만 먹어봐야겠다. 오, 오. 딸기 맛인가 봐. 오,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딸기 맛이야. 오, 음식에 호박 말랑이가 있어. 우와. 어? 어? 호박엿으로 바뀌었다. 호박 사탕이랑 호박엿이다. 곧 수능이잖아. 수능 보실 우리 오키님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사촌 형아가 수능 보느냐고 철수도 같이 붙으라고 내가 선물하고 그랬는데. 맞아,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 호박엿처럼 철수도 같이 붙어라. 먹어볼게요. 오? 달콤한 맛인데 호박 맛이 있다. 신데렐라 호박 맛이라서 호박이 있나봐. 신기하네. 그런가 봐. 야, 나 12시 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 전에 무조건 들어가지. 지금이 오후 1시니까 11시간 남았는데? 그렇구나. 11시간. 우와, 여기 신데렐라 구두도 있어. 엄청 예쁘다. 구두가 너무 예쁘다. 구두 놓고 가지 말고 다 먹어라. 그럼 구두를 먹어보겠습니다. 놓고 가기 전에 다 먹어버려야지. 나도 먹어봐야지. 나 뒷굽부터.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이네. 다음은 신데렐라 요거트. 껍질을 까면. 우와, 이렇게 꺾어 먹는 거야. 여기 더 재밌게 먹기 위해서 수박 핫 팝핑 캔들을 추가해야지. 수박 수박 이야. 오, 오, 소리 좋겠다. 대박. 맞아, 구슬 아이스크림도 있지요. 구슬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포종포종 씹을 때 신기한 맛이야. 오. 씹으면 사르르 녹아버려. 되게 신기한 맛이야. 와, 오늘 급식 진짜 재밌었다. 나는 왕자 된 기분? 맞아, 나도 공주 된 급식이었어. 오키님들이 공주 급식 좋아할까? 응, 맞아. 우리 소중한 오키님들, 오키님들은 공주 급식 좋았어요? 좋았으면 좋아요를 눌러서 알려주세요. 눌러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공주 급식 먹기 대성공. 네. 이단비 친구 보여주네요. 오 마이 비키, 안녕하세요. 10살 이단비입니다. 우리 단비 오키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꼭 오 마이 비키 언니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받았습니다. 예쁘게 써주세요. 네, 예쁘게 쓸게요. 약속. 뭐가 들었지? 궁금하다 뿌. 누구 뭐가 들었을지? 와, 와 등급이 있으시네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과연 사르는 두구두구두구. 오? 오? 뭐지? 우와! 인스랑? 인스입니다. 여기 카드. 우와, 명함카드야. 예쁘지 않나 뿌? 아, 너무 귀엽다. 3등급도 뜯어볼게요. 뭐가 들었을지? 우와, 뽐내다. 오! 어, 너무 예쁜데? 우와! 예쁘게 잘 쓸게요. 진짜 고마워요.
재밌겠잖아. 소리 좋잖아. 와, 이거 말랑이다. 왜 쇼야? 너무 귀여워. 어머, 돼지다. 너무 귀엽다. 핑크 돼지. 종이 랜드박스 서비스. 와, 안에 뭐가 들었을지. 와, 이거 뭐라 그러지? 이 종이를? 오, 컬러 종이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어, 귀여워. 와. 아, 등급 1등급 받았고요. 2등급 받았고요. 3등급 받았고요. 4등급 받았고요. 체크 완료. 너무나도 예쁜 떡맨 모지랑 인스 그리고 말랑이 팝이 보내주신 이 담비 오키님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쓸게요. 그리고 오마이미키 영상 재밌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사랑 뿜. 오키님들 저한테 팬 편지와 말랑이 랜덤박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10월달 말까지 오는 것만 제가 영상에서 읽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오신 분들은 제가 사진 찍어서 그 다음에 영상 뒤에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택배로 보내지 마시고 이메일 주소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팬아트나 팬레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편지를 저한테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뒤에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택배로 보내는 건 돈도 들고 그리고 택배 보내러 우체국이나 편의점까지 가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이메일로 사용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메일 주소로 사진 찍어서 팬아트나 팬편지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편지나 팬아트는 영상 맨 뒤에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